제육구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키친타올에 올려 핏물을 제거하여 준비합니다. 마늘과 파와 생강은 다져 준비합니다. 핏물을 제거한 고기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넓이는 5cm, 높이는 4cm, 두께는 0.4cm로 썰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우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썰어도 괜찮습니다. 전 양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버리는 부분 없이 썰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서 준비한 후 칼 등으로 두들겨주세요. 두들기신 후 가볍게 칼집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칼집을 넣은 후 접시에 다시 잠시 담아 놓으시고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은 고추장 한 큰술을 넣으시고 설탕 3분의 2큰술 넣어주세요.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생강 다진 거를 넣으시고 후추 약간, 깨소금, 재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장 2분의 1 작은술 정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한 작은술을 넣어주시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많이 넣으면 색이 너무 진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많이 넣는 거에 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양념을 잘 섞은 후 앞면과 뒷면을 골고루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살짝씩 겹쳐가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너무 손만 사용하시게 되면 지저분하게 되므로 숟가락과 손을 같이 사용하여 양념에 버무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석쇠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쇠를 앞뒷면을 달구셔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궈주신 후 식용유를 키친타올에 살짝 바르셔서 앞뒷면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 고기를 놓게 되면 고기가 달라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가 탈 수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살짝 붙여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이 남아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다 구워진 후 양념이 잘 없는 부분에 다시 한번 살짝 발라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시 놔두겠습니다. 불을 켜시고 제육구이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100%가 익어야 되기 때문에 불은 중불 이하에서 은근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를 돌려가며 전체적으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굽다가 보면 양념이 잘 안 발라지는 부분이 보이게 되면 불을 잠시 끄시고 아까 남았던 양념을 다시 한번 살짝 덧발라 구워줍니다. 제육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예쁘게 생긴 거 두 개를 놔두시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전 양을 제출해 주세요. 제육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